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신규 경위 유탄 발사기 구원의 소나기를 얻기 위한 퀘스트 라인을 정리하고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긴 퀘스트 라인은 아닙니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메인 퀘스트 라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면 탑에 방랑자에게서 파란 왕관 아이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탑에 저장고로 이동해서 방랑자에게 갑시다. 나불나불 방랑자의 말을 듣고 시공 프로토타입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유로파의 맵에서 몰락자 대장과 서비터를 각 10마리씩 잡게 됩니다. 서비터와 몰락자 대장이 나오는 맵은 이븐타이드 페어와 아래쪽의 카드모스 마루입니다. 많이 나오는 쪽은 이븐타이드 페어이며 이곳에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이벤트가 있다면 확실히 빨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카드모스 마루에서 지도상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인 브레이 엑소광 맵인데요. 끝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서비터가 3마리 나오며 중간중간 몰락자 대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공개존에서 잡기가 힘들다면 이곳을 횡단했다가 빠른 이동으로 카론의 건널목으로 돌아와서 참새를 타고 다시 한번 가면 괜찮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다음은 제국사냥에서 에라미스 의회의 구성원을 처치해야 합니다. 세 가지 퀘스트인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던 퀘스트들입니다.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유로파, 탈환, 제국의 몰락, 어둠의 여사제를 차례대로 할 수 있는데요. 아직 퀘스트를 진행 중이시라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이며 전부 다 클리어하셨다면 바릭스에게서 역인을 조각이라는 화폐 40개와 교환이 가능하며 이전의 퀘스트를 다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에서 정찰이나 잊혀진 구역, 공개 이벤트 등 여러 가지를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르더라도 쉽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다 깨신 분이라면 이것을 사서 다시 한번 위의 구성원을 처치하시면 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음은 시공에 감염된 적을 처치합니다. 궁극기나 능력을 사용해서 얼리거나 한 적들을 처치하면 되는데요. 어디서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네소스의 유물의 경계, 태양계 모형 잊혀진 구역을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 착륙지역과 가깝고 적들이 모여있으며 궁극기로 다중킬을 하기 쉽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걸 권장하고 들어가기 전에 근처에 공개 이벤트 깃발을 터치하여 궁극기를 채우고 가서 한번 쓰고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폭파 전문가 특성이 달린 무기를 사용해서 하거나 몬테카를로로 근접 능력을 빨리 채워 근접 능력으로 얼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극기로 킬을 하려고 하는 경우 만약에 운이 좋게 유물 경계에서 공개 이벤트가 준비 중이라면 세션이 변경될 때까지 착륙지역을 이동해서 세션이 변경되면 방금 터치한 곳에서도 또 터치가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얼려서 부수는 궁극기 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숨겨진 공허 잊혀진 구역에서 거미의 부하와 조우해야 합니다. 유로파의 숨겨진 공허라는 잊혀진 구역이 아스테리온 심연에 존재합니다. 카론의 건널목으로 이동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잊혀진 구역을 오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보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잊혀진 구역을 끝까지 완료하고 적을 잡으면 장벽이 내려가면서 앞에 거미의 부하가 있습니다. 거미의 부하에게 코드를 획득하시면 저장고에 있는 방랑자에게 가면 됩니다. 그럼 나불나불 거리면서 시공 억제 장치를 줍니다. 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카론 건널목에 위치하고 있는 시공 훔치기 임무를 진행하세요. 이 임무의 영상은 따로 업로드하였으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카드나 본문의 댓글에 링크로 가주세요. 미션 후반부에 이 경이 무기를 얻을 수 있으며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탑에 돌아가면 방랑자에게 말을 걸 수 있고 이야기를 하면 완전하게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구원의 소나기는 유탄 발사기로 일단 지면에 발사하면 작은 공허 수정을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눌러서 충전하면 3개의 큰 기둥을 올릴 수 있으며 모아서 쏘나 그냥 쏘나 탄약 1개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차피 얼리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는 무기이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모아 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아 쏠 때는 탄착 예상 부분에 커다란 마크가 생기기 때문에 맞추기도 수월합니다.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얼리는 것을 조금 더 잘 연구한다면 괜찮은 무기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자세한 테스트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